비슷한 것 같아? 이게 더 시끄럽죠, 확실히. 정의군 카입니다. DJI에서 이 OPPO 에어 유닛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 하나는 1.3분의 1인치 거의 이제 액션캠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는 OPPO 에어 유닛 프로고요. 하나는 2분의 1인치 센서로 화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1셀 4.2V짜리 배터리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OPPO 에어 유닛. 이게 헷갈려서 저는 그냥 이거는 OPPO 라이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OPPO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대형기 기체에 적합해서 저는 요거를 키메라 7 그리고 5인치 기체 그 다음에 3인치 후프 요런 것들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체들은 다 6셀로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OPPO 라이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조그만 기체들 그 미티어 65 요거랑 슬기로운 FPV 그 브루스님께서 설계한 조그만 기체 여기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미티어 65 리뷰 영상을 참 많은 분들이 시청 해주셨는데요. 그 OPPO 라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공진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영상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 기체로 촬영한 영상들이 다 공진 없이 잘 나왔는데요. 그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비행한 거였고 바람이 거의 없는 좀 좋은 환경에서 찍은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른 프레임 가령 모뷸라 이런 데 장착해서 날렸던 것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1셀 중에서도 좀 작은 65짜리라서 배터리를 300mAh 정도 장착하는 게 최대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런타임도 많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베타 FPV에서 1셀용으로 요 미티어 65만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미티어 75도 같이 내놨는데요. 1셀용으로 미티어 65를 사야 할지 75를 사야 할지 이거 물어보시는 구독자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는 한번 이 65랑 짠 이 미티어 75 이거를 비교해보고 이 기체들로다가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무역센터 다이브하는 영상을 그 영상을 그대로 자이로플로우를 돌려서 공진이라든지 이 촬영되는 영상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륙해서 착륙하는 순간까지 편집 없이 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언박싱하고 바로 다이브 영상을 먼저 편집하고 그 이후에 무게 비교, 소음 비교, 런타임 비교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프로비 한 세트가 오고요. 기체에는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에 연결하는 커넥터 OPPO 에어 유닛하고 연결하는 이 커넥터 캐노피를 위한 부품들 교체용 안테나가 하나 오죠. 기체가 제가 전에 날리던 미티어 75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미티어 75인데 훨씬 크더라고요. 미티어 65는 왜 65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6.5cm다. 그래서 미티어 65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75가 아니에요. 8cm예요. 실제 진짜 미티어 75는 7.5거든요. 미티어 80입니다. 사실. 장착은 뭐 똑같고요. 미티어 65랑 똑같습니다. 이 캐노피 형태는 동일하고요. 캐노피를 장착할 때 이 베타 FPV의 그 영상을 제가 띄워놓을게요. 그걸 보면서 장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장착할 때 안테나의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을 요 영상에서 보면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이 영상에 그 공진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주의 깊게 요걸 했더니만 예 미티어 65는 공진 이슈가 없는 거를 제가 지난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미티어 75는 근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공진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이즈랑 뭐 기체 특성에 따라 다 다른 거라서 한번 날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엑스에 왔습니다. 이 무역센터 예 제가 알기로 이제 강남에서 원래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타워 팰리스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마천루를 자랑했던 트레이드 타워, 우리나라 무역센터, 여기에서 메티어 6호랑 7호로다가 저기를 다이브해보면서 한번 성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6호부터 3.56 50 49 야, 안 된다 안 된다. 내려가. 와, 그래도 거의 딱 위에까지는 못 갔어도 트레이드 타워 있는 데까지는 간다. 착륙가니까 3.35. 이번에는 미티어 7호. 7호는 생각보다 큽니다. 커서 이 550 배터리 장착이 가능해서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아, 상당히 높이 왔습니다. 예,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이 7호가 여유있게 다이브가 가능한 게 이 6호랑 런타임에 정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 6호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살살 비행하면서 이 런타임을 측정했었죠. 이 300mAh짜리 배터리로다가 이거를 그 레이싱 모드에서 한번 해보고 4K로도 비행을 해봤습니다. 화면이 나갈 때까지 비행을 해서 레이싱 모드에서는 3분 20초 비행을 했었고요. 4K에서는 2분 40초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 미티어 7호도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비행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레이싱 모드로다가 런타임이 얼마나 나오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분 25초 비행했고요. 예, 2분 30초. 저는 화면 꺼질 때까지 날립니다. 와, 4분 30초. 오, 진짜 5분 나나? 오, 대박, 5분 납니다, 5분. 오, 씨. 지금은 살살 날리고 있지만 초반엔 그렇게 살살 날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5분 나네요. 야, 대단하다. 이제 안 된다. 5분 17초. 예, 이번에는 4K로, 4K 60프레임으로 얼마나 나나 런타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는 메테오 7호는 4K에서도 오래 나네. 너무 신기한데요? 메테오 6호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는데, 메테오 7호는 4K나 레이싱 모드나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오히려 더 오래 나는 것 같은데? 5분 14초. 언제 꺼지니, 너? 이제 꺼졌다. 5분 20초. 더 오래 날았어. 내가 좀더 살살 날렸나? 아무래도 기체가 크니까 더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6호는 300mAh짜리 요 도커미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했는데, 7호는 이 라바 550. 이거 말고는 요 트레이에 맞는 다른 배터리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로도 한 최대 5분까지 간다니까 뭐 훌륭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셨듯이 4K 촬영을 해도 런타임에 별 영향이 없다는 점, 이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두개 한번 무게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37g이고, 요게 28g 정도 나가고, 뭐 배터리까지 하면은 요렇게 한 52g 정도 되고요. 요거는 예, 37g 정도 되거든요. 뭐 이게 올인원 칩은 둘다 동일한 올인원 칩으로다가 매트릭스 1S 올인원 요게 이제 BEC가 5V 3A까지 되는 이 O4용으로 베타 FPV에서 출시한 FC죠. 그래서 이게 전압이 낮아져도 화면이 잘 유지되는 그 아주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올인원 칩인 것 같습니다. FC, ESC가 같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12A짜리 ESC인데 7호가 이렇게 배터리까지 하면 50g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6호가 더 날렵하고 재미난 비행을 하는 느낌이었고, 이 7호는 그보다는 조금 묵직한 비행감이 있었습니다. 모터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좀큰 모터, 110이 22,000kV짜리 모터고요. 이거는 진짜 조그만 모터, 잘 보이지도 않아요. 0802 SE 19500kV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음은 저는 당연히 이게 6호가 훨씬 조용할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엄청 크니까. 근데 첫 번째 드론 날립니다. 들어봐 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드론입니다. 바로 이어서 날려줘야지 그 감이 생각이 날 텐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어? 데시벨 어플 다운받은 거야? 해봤어. 데시벨 어플로 해봤는데 데시벨 어플로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선입견을 두지 않기 위해서. 어이구 어이구. 비슷한 거 같아? 앞에 거 한 번만 더 들려줄게요. 왜냐면은 약간 음색의 차이가 있거든. 이게 더 시끄럽죠, 확실히. 시끄러운 이유가 내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음이 높아. 감사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7호가 더 저음 대역이어서 그런지 저는 7호 소리가 더 듣기가 좋았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이 6호와 7호 중에 어떤 제품 고를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경희궁 카이 FP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